자, 다음은 이제 입주 물량인데, 요거는, 여기가 지금 빨간 선이 필요한 주택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그리고 파란 그래프가 이제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공급량이 지금 화성에서는, 자, 여기서 보시면 출처 부동산 지인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아파트 송풍파라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공급량 대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15년부터 16, 17, 18, 19까지 굉장히 많았죠. 지금 필요한 게 한 4천 세대인데 3만 4천 세대 공급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먹을 게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기 한 100인분 음식을 갖다 주면 못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2020년부터는 이제 뚝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새 아파트 어딜 가나 새 아파트고 새 아파트 막 몇백 개씩 나와도 별로 보러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시 배고파지면 새 아파트는 더 귀중해질 거고 너무 이렇게 아 20도시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자세히 보면 2019년에 12,000 세대로 입주 물량 과다였는데 2020년에는 동탄에 네이버 자연의 프로조가 여기에 그 호수공원 쪽에 700 세대 들어오고요. 21년에는 동탄역에 롯데캐슬 940 세대 입주. 이제 요걸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동탄 20도시도. 그래서 20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기존에 계속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잘 못 버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차오르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경매에 멀쩡한 물건이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